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KBS2 비밀의 남자 OST에 참여하게 된 가수 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넌 그저 웃고 있지만 내 맘 깊이 어딘가 한 켠에 남겨둔 너의 흔적. 오늘 녹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잔잔하고 이쁜 발레드를 오랜만에 부르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요. 이번에 작곡하신 분들이 어린 친구들인데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애틋한 멜로디에 감정이 깊은 곡을 쓴 게 참 거기에 좀 놀랍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행복하게 잘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 노래의 특징 약간 절제? 절제를 하면서 노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냥 막 쏟아붓는 것도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절제하면서 그 절제 안에서 그 서브텍스트, 그 호흡을 담기고 그 감정을 담겨서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또 다른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네, 이번에 비밀의 남자 OST 어깨의 기대, 이 노래는요 정말 애틋하고 따뜻하고 근데 무엇보다 약간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사랑하고 약간 사랑에 아픔 있는 사람들한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들어보시면 편곡적으로 보면 기타 하나에 그 기타도 보통 그런 어쿠스틱 기타가 아닌 클래식 기타에 또 현만 있는 편곡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런 느낌에 또 다른 좀 그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전에 저희가 불렀던 곡들도 절제한 것들이 많지만 이번 노래가 특히 그런 절제한 느낌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. 기억처럼 어떤 날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살며시 곁에 다가와 내 어깨에 기대 주길. 모든 인연이 기적이란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사람 여전히 너였음을. 좋은 날에 평범한 얘기 나누며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특히 이렇게 OST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더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번에 KBS2의 비밀의 남자 OST 어깨의 기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팀도 잊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특히 요즘 진짜로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